아, 남친. 여보세요? 아, 나 준비 다 했지. 아, 지금, 아, 좀 기다려봐봐. 얌전히 좀, 아니, 미안해. 기다려줄 수 있어, 자기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거의 다 했어. 진짜. 지금 립 바르고 있어. 한 10분만. 지금 나갈게. 섭가능. 얼마나 걸리는데? 10분? 어떡해. 야, 11시까지 약속인데. 겁나 망했잖아? 아니, 올 거면 빨리 얘기해주던지 왜 이렇게 전화를 민지가 안 해주는 거야? 사람 까무치게. 아, 아니라 겁나 많이 했네? 이 와중에 속건조에 겁나 좋은 로션 찾고 있어, 진짜. 건조하면 또 안 돼. 여러분 알죠? 나가가지고 막 피부 다 떠있으면 그것도 또 창피해. 급한데 크림 찾을 시간이 없어. 세럼 한 번 더 발라. 그냥 한 번 더 바르면 돼. 오늘 시간이 겁나 없네, 진짜. 오늘 강제 파데프리야. 오늘 파운데이션 할 시간이 없어.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 요게 또 내 진짜 리얼 찐템이거든. 마침 이게 오늘 내 광고템인데 원래 상태가 이렇게 메롱이 아니에요. 원래 상태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마녀공장 측에서 이 상태 메롱인 얘를 그대로 이 광고를 컨펌해줄지 모르겠어. 너무 창피해. 아무튼 나 지금 말할 시간이 없다. 바로 메이크업해. 아무튼 요거는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인데 상태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찐템입니다.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요게 또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제형이 또 깔라거든. 제형이 미쳤어. 피부에 바르면 선크림이 아니라 진짜 수분크림 바르는 것 같은데 근데 게다가 이렇게 컬러감까지 있어. 그래서 톤 보정이랑 피부 윤기나게 해주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대신 각질 제거 필수야. 각질 제거 어제 잘 해준 제이미 보여 칭찬해. 이게 선크림 겸 톤업 크림인데 특유의 그 오일리함은 없고 딱 수분감만 있는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생기 있게 톤업되는 느낌? 이거 진짜 막 발라도 너무 잘 발려. 그냥 여러분 이거 회사 가기 전, 학교 가기 전 나같이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외출해야 될 때 손으로 막 비벼 발라도 이렇게 찰떡으로 너무 잘 발리는 그런 선크림이야. 이거 줌인해서 보여줄게. 피부에 착착 잘 달라붙는 아주 수분감 예쁜 톤업 선크림. 그런 거 있죠? 약간 날 쌩얼인 척 하고 싶은데 예쁜 쌩얼인 척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자연스러운 톤업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백탁은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답답한 그런 톤업 선크림 싫어하는 회사원 미우들이나 과제에 쩔어가지고 항상 힘들어하는 우리 정말 고생 많은 학생 미우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어. 너무 좋아 보여. 아, 나 미치겠네. 여보세요? 아, 나 준비 다 했지. 지금 좀 기다려봐봐. 얌전히 좀. 아니, 미안해. 기다려줄 수 있어, 자기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거의 다 했어. 진짜. 지금 립 바르고 있어. 알았어. 조금. 얌전히 좀 기다려. 아, 광고 중이야. 좀 돈 벌고 있어, 사실. 한 10분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진짜. 알았지? 고마워. 진짜로. 자기야, 고마워, 진짜.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살짝 발랐는데 이쪽이랑 차이 보이세요? 나 사실 여기 막 발랐잖아. 근데 여기랑 지금 차이 봐봐. 이게 수분초랑 스쿠알란등 보습 성분이 끄득끄득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라서 수분크림처럼 아주 쓱쓱 잘 발리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한테 진짜 강추합니다. 제가 저번에는 또 수부지 분들한테도 추천을 했었어요. 건성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마. 너무 잘 발려, 너무 잘 발려. 이렇게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처럼 표현이 된다니까? 저는 수부지로서 사실 모이스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드러워졌어요. 마녀공장 눈가. 아, 근데 피부만 너무 좋아 보인다, 사실. 그냥 팩한 사람 같잖아. 생기만 도는 사람 같잖아. 솔직히 저 여기서 커버에 좀 욕심 생겨요. 나름 뷰티 유튜버로서. 시간 없어도 커버는 좀 하고 갈게요. 다음,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수분감 느낌보다 조금 더 톤 커버를 원한다, 잡티 커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을 추천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라 제 찐템이라서 조금 모양이 서슴이 없어요. 좀 더 정갈한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건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모이스처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보송한 마무리감이에요. 수분감보다 커버력을 원하는 수부지분들 그리고 지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선크림이 톤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찰떡으로 참 잘 달라붙어. 보송한 마무리감이라고 했지만 이게 또 잘 안 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 달라붙어요. 살짝의 커버력 보이시죠? 얘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베이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데프리에 너무 찰떡인 선크림이야. 예쁜 톤업이 됩니다. 이거 너무 좋아 보여. 이마도 이렇게 손으로 촙촙촙촙. 너무 잘 발리죠? 너무 급해. 왜 이렇게 빨리 데리러 왔는지 모르겠어. 손으로 그냥 스냅으로 막 발라. 그래도 잘 발리는 선크림이야. 요쪽이 선크림 바른 쪽, 요쪽이 안 바른 쪽.
딱 커버력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 코 부분을 안 발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코 부분은요 여러분, 이게 손이 아니라 반지. 집에서 반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지를 사용해서 두들기면서 싹 발라주시면 모공 커버도 그렇게 잘 돼. 이 선크림이 붉은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보정이 잘 되거든요. 나비종 같은 부분에 모공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이런 부분에 스펀지로 이렇게 커버해주시면 모공 커버 됩니다. 붉은 안 됐죠? 붉은기랑 모공 커버 된 거 보이시죠? 반대쪽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선크림 광고하기 너무 쉽다. 알바리니까. 그리고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얹어놓고 살짝 기다려. 손에 묻은 건 막 닦아. 잠못을 그러니까 물티슈 찾을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살짝 굳혀. 그 다음에 손에 힘 빼고 주변 경계를 풀어주면서 두들겨요. 그러면 살짝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등에 남은 것도 묻혀가지고 조금 레이어링. 그러면 조금 커버력이 또 올라가거든요? 제가 커버 다 했는데 너무 깨끗해졌죠, 피부. 일단 이거 컬러감 보시면 웜쿨 가리지 않고 너무 찰떡으로 탁 톤업 될 수 있는 데일리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톤업 선크림 잘못 사면은 허옇게 둥둥 떠서 막 당황스럽잖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아주 예쁜 그런 톤업 선크림이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파데프리 선크림이랑 이 모이스처, 이 둘 다 100% 비건 선크림에 패키지까지 지구를 생각한 마녀공장 미우들이 같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청기백기 시간인데요. 나는 건성이다. 나는 촉촉한 거 너무 좋아. 막 얼굴에 수분감이 막 차르륵 돌았으면 좋겠어. 막 생기 있는 톤업 선크림이 좋아. 이러면은 자, 오른손 들어. 자, 요거 추천합니다.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 그리고 나는 약간 촉촉함보다 조금 더 커버되는 게 좋고 보송한 마무리감을 원해. 파데프리에 좀 중점을 두고 싶어. 지성분들은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얘네가 둘 다 우리 뭐 365일 내내 발라야 되는 게 또 선크림이잖아요. 또 파데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도 제가 추천을 하고요. 선크림으로도 제가 추천하는 제이미 강추템입니다. 작년에도 추천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가식적인 모습이고요. 제이미 너덜너덜템 더럽게 썼어, 1년 동안. 빨리 다음 메이크업 하자. 머리 빨리 묶어. 뿅, 수맥 터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쌩얼 같으면서 예쁜데? 뭐하고 나왔어? 너 내 건데?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생기가 없어. 리프터 해야 돼. 에스쁘아의 세레나데 뉴트럴한 로지 핑크 컬러. 약간 스머징하면 아주 여리여리한 이런 핑크 컬러입니다. 쉬 부분으로 립 라인부터 살짝 따주고 블러셔부터 빠르게 해. 좀 웃길 거야, 미우들. 시간이 없어. 이렇게 시간 없는 날에 후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에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코끝! 코끝 해주고 겨우인 메이크업 같죠? 퍼프로 그냥 막 두들겨. 오늘 빠르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생기주는 그런 용도거든요? 이런 데는 솔직히 손으로 그냥 막 스머징 해도 돼. 그리고 이게 제형이 되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든 눈에든 입술에든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완성본은 다를 거야. 웃지 마. 눈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겠다. 여리여리 섀도우 넣어준 것 마냥 이 정도로 살짝 퍼프로 또 정리를 해주면 생기는 블러셔 느낌으로 마무리해주고 여기서 쉐딩 꿀팁을 빠르게 알려줄게요. 일단 턱 쉐딩 꿀팁. 컬러그램 입체 창조 쉐딩 스틱 뉴트럴 컬러. 코에도 사용할 수 있고 턱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보통 쉐딩 스틱 할 때 턱 라인 뼈 위에다가 일자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버리는데 이거 아니야. 블렌딩 막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밖에서 햇빛 쏘거나 이럴 때 너무 티나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 밑 있잖아요. 귀 밑에다가 한번 영역 표시라 그러죠. 영역 표시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중 턱 라인에다가 살짝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빗금을 쳐주듯이 빗금 쳐주세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로 내려주면서 블렌딩 해주고 턱 라인 자연스럽게 귀족 턱 라인대로 귀밑 턱 표시하면서 펴 발라주세요. 여긴 너무 찍 그어놓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림자처럼 쉐딩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쉐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부분 빠르게 쉐딩해줄게요. 시간이 없을 땐 쉐딩 스틱이 최고야. 그리고 이 컬러그램 스틱이 색깔이 연한 게 괜찮더라고. 약간 코끝이 내려가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코 중간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있는 팁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발라놓은 베이스나 선크림 망가지니까 두들기면서 펴발라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손이 재봉틀이다라고 생각하고 겁나 빠르게 두들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섀도우로 쓸 수 있어요. 요런 컬러니까 예쁜 음영처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이나 점막 가까이 약간 눈 깊은 쪽에 음영 컬러처럼 슬쩍 발라주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섀도우 음영처럼 표현해줄 수 있거든요. 눈 꼬리 쪽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펴발라주면 눈 이렇게 길게 표현해줄 수 있어. 대신 출근할 때나 뭐 급할 때 동네에서 친구가 그냥 나와 술 먹자 이럴 때 그냥 빨리 나갈 때 그럴 때 하기 좋아요.
근데 물론 그냥 친구는 머리 일주일 동안 안 감고 그냥 나가. 하지만 섬 타는 친구 한 점. 뭔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생얼 메이크업에 진짜 좋은 아이라이너는 또 컬러그램 아이라이너 다섯 종. 광고 아니에요. 먼저 애교살에 쓸 수 있는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4호 핑크 음영. 색깔 컬러인데 눈에 너무 진하게 바르면은 약간 눈에 모기 물린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살짝 애교살 강조를 위하여 살짝만 두 번, 세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블렌딩해서 애교살에 넓게 펴발라주는 편. 애교살이 뽀용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음영 창조 라이너 30% 한 갈색깔 라이너죠. 애교살 음영 넣어줍니다. 애교살 경계선 딱 넣어줘. 맛있어 자기야? 가짜 애교살 알죠? 조금 더 난 고수다. 나는 화장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밑트임까지 싹 넣어주는 거야. 바쁜 와중에 살짝 한 번만 하면 딱 끝나요. 그리고 붓질로 살짝만 좀 블렌딩.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주고 싶은데 이럴 때 아이라인 잘못 그리면 막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또 늦잖아. 그럼 또 머리 맞고 사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꼬리 그려줄게요. 그러면 아이라인 그린 거 같은데 음영 같죠? 그리고 쌍꺼풀 연장도 살짝 해주면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조금 더 이뻐 보일 수 있잖아요. 요거는 20%로 해줄게요. 제일 묽은 컬러거든요 이게. 눈 뜨고 이렇게 쌍꺼풀 끝에서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눈 감았을 때는 좀 킹밖에 티가 나거든요. 쳐다봤을 때 이러고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럼 티가 안 나요. 부자연스럽게 그렸다 하면은 브러쉬로 스머지 해주면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코스놀이 아이래쉬 틴팅 세럼 블랙 영양제거든요. 드라이 시간 없으면 속눈썹에 슥슥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속눈썹이 좀 또렷하게 해주는 영양제예요. 여러분 이거 바르고 나서 뷰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약간 묽어가지고 처져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뷰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트 퍼센트 소프트 글로 입술 사네스라고 나오는 그런 립 펜슬인데 뭐 어때? 윤곽 나는 제품이면 내가 그냥 내 얼굴에 쓰면 되지. 또 그리고 약간 이런 볼 쪽에 또 윤곽이 있어야 이뻐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다 해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제형이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세레나데로 그냥 대강 좀 보충 좀 하고 이 립스틱이 약간 이렇게 모양이 엣지가 있어서 동시에 오버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주기가 너무 좋아. 아 이렇게 다듬고 빰빠 하고 그 다음에 립밤은 시에로 젤리시 플럼퍼. 요게 또 신생 브랜드인데요. MLBB스러운 립밤인데 거기에 레드 한 방울. 색깔이 되게 실제로 되게 예쁜데 조금 글로시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입술이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립밤이야. 말 너무 많아. 너무 예쁘죠? 약간 자연스럽게 입술이 통통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30%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앞머리 채워주고 이지 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이런 게 진짜 슥슥 바르기 너무 쉬워. 그냥 슥슥 발라가지고 밖에 나가면 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났는데요. 미우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제 메이크업 따라 하신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5분 후에 나오라고 하든 친구가 10분 후에 나오라고 난리를 피든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박씨 미우들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 아유 씨! 아 나간다고 내가 나간다고 나 지금 나갈 거라고.